아, 이 경험학습. 지금 이게 평생교육 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파트에서 좀 빠져야 될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서민교육 있잖아요. 서민들은 이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도요, 성인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인은 경험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뒤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콜브라는 사람이에요. 콜브. 주위에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요, 반성과 경험이라는 영향을 받아요. 반성과 경험. 주위는 반성과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반성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주위예요. 그러니까 실천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은 이제 이론적이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 듀이하고 킬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이 듀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회과 선생님들 잘 알아두시게 돼요. 킬패트릭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전공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이런 전공 선생님들은 킬패트릭을 좀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뒤는 문제 해결 학습을 강조해요. 여기는 이제 구안법이라고 그러죠, 구안법. 근데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를 통해서 해결한다?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해결해요. 따라서 대단히 이론적이에요. 추상적이고 그래요. 킬패트릭과 비교했을 때. 근데 킬패트릭은 그렇게 안 해요.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 평가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수행평가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킬패트릭을 갖다가 프로젝트법이라고 그래요. 프로젝트가 뭔데? 계획이란 뜻이에요. 이 안자가 계획 안자야, 계획 안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획을 굉장히 중요시해. 근데 어쨌든 수행평가잖아, 수행.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적이지 않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콜브는 뒤에 반성과 경험을 통해서 경험학습이라는 이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험학습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기 머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팔다리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머리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팔다리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은, 이해하기 쉬워. 자. 여기 경험이야. 경험은 구체적이죠. 이게 반대돼. 대립돼. 그러니까 이 구체적이 아니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경험의 반대인 개념이야, 개념. 추상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숙고적 또는 반성적
관찰이라고 그래. 생각하는 거야, 머리야. 여기는 능동적 또는 적극적 실험이라고 해요. 도대체 너는 어떤 형태의 학습자냐 이거야. 이 네 가지 학습형을 나누는 건데 가장 진보적인 것이 뭘까요? 자, 뒤는 진보주의자야. 가장 진보적이니까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진보적인 학습형을 적응형이라고 그래. 적응형. 여러분 이 진보 있잖아. 진보. 두인은 그 누구야? 진화론? 이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이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이야. 그럼 진화는 뭐예요? 적응이야, 적응. 진화, 자, 봐봐요. 선인장 있잖아요. A가 선인장인데 선인장이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선인장 입이 굉장히 넓적했다고. 근데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넓다 보면은 수증기 그 수분이 막 빨리 그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막이라는 데 적응하기 위해서 입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적응이야. 그래서 적응형 학습자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경험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험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걸 적응형 학습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렴형이라고 그래요. 수렴형. 수렴형의 반대는요. 확산형이죠. 확산형.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화형입니다. 동화형. 그러니까 확산형은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경험으로 지각하는 거야. 그래서 보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가지에 보면은요, 그 네 가지 적용적 학습 양식이 있죠. 정보를 어떻게 지각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정보를 여기는 지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지각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지각할 것이냐 팔다리로 지각할 것이냐. 그 지각한 정보를 갖다가 머리로 처리할 것이냐 행동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기준을 써야 돼요. 반드시 뭐로요? 시작. 지각과 처리다. 다시 말해서 이해했으면은 이걸 변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은 정보를 지각, 이해하는 데 선호하는 방법이고 숙고적 고찰과 적극적 실험은 정보를 처리, 변형하는 데 선호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확산형 보세요. 확산형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는 여기는 창의성과 관련돼요. 이건 창의성. 확산적 사고를 하는 거하고 수렴적 사고가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게 더 좋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학습 형태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형은 상상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생산하는 유형이다 이겁니다. 수렴형은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자, 여기 아이디어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잘 응용하여서 가설을 설정하고 연역적 추리에 익숙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잘 다루는 유형이다.
적용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적용형, 행동지향적이며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즐기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는 유형이다. 아주 진보적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반대 동화형은 뭐냐? 주로 저 머리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동화형은 논리성과 친밀성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귀납적 추리에 익숙하면서 이론적 모델을 잘 구축하는 유형이다.